공유 폴더 설정으로 다른 PC와 네트워크 파일 공유하기. 암호 없이 설정 방법. 공유 폴더를 생성하여 다른 PC와 네트워크로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실행창에 CMD를 입력합니다.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. 첫 번째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무선 와이파이 어댑터를 확인합니다. 세 번째 현재 IP를 확인합니다. 네 번째 게이트웨이를 확인합니다. 게이트웨이는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통로입니다. 유무선과 관계없이 게이트웨이 값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장비는 공유 폴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 공유 폴더를 구축할 IP 정보를 기억합니다. 공유 설정을 할 폴더를 생성한 후에 속성을 누릅니다. 공유 탭을 누르고 고급 공유를 누릅니다. 선택한 폴더 공유 체크를 합니다. 공유 이름을 설정합니다. 권한을 누릅니다. 에브리원 입력 후 이름 확인을 누릅니다. 확인을 누릅니다. 에브리원을 누른 후에 모든 권한 변경 읽기에 모두 체크를 합니다. 적용을 누릅니다. 다시 적용 확인을 누릅니다. 보안 탭을 누릅니다. 편집을 누릅니다. 추가를 누릅니다. 에브리원을 입력 후 이름 확인 후 확인을 누릅니다. 에브리원 선택 후 모든 권한 수정에 체크를 하고 적용 확인합니다. 공유 탭에서 네트워크 공유 센터를 누릅니다. 네트워크 검색 켜기,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켜기 합니다. 모든 네트워크를 누릅니다. 첫 번째 체크를 모두 하고 암호 보호된 공유만 끄기를 합니다. 저장을 합니다.
이제 다른 PC에서 접속해 보겠습니다. 다른 PC에서 실행창 SMD를 입력합니다.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. 첫 번째, 와이파이 표시가 없고 무선이 아닌 유선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이더넷 어댑터를 확인합니다. 세 번째, IP 주소를 확인합니다. 네 번째, 기본 게이트웨이를 확인합니다. 공유를 설정한 PC와 현재 게이트웨이 값이 같습니다. 시작 실행창의 공유 폴더에 서버 IP 주소를 입력합니다. 원화 표시 두 개를 입력한 후에 IP 주소를 입력합니다. 에브리원 사용자로 설정한 공유 폴더가 비밀번호 없이 접속이 됩니다. 문제 없이 일기 쓰기가 가능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